삼성전자그룹이 350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자 중국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헝다그룹의 위기는 중국 정부의 부채 규제로 인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헝다그룹을 본보기로 문어발식 부채 경영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자 이런 조치를 한 것이었죠. 근데 헝다그룹은 커도 너무 컸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예측대로 헝다그룹이 붕괴하자 중국 정부는 준비했던 대로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부문을 중국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면서 국영 및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헝다그룹을 해체하고자 했는데요. 헝다그룹이 무너지자 중국의 시멘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헝다그룹과 거래하던 대형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나 헝다그룹은 주로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민생은행 등과 주로 거래를 하곤 했는데 이 세 개의 은행은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즉 4대 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나 부동산은 중국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계까지 흔들리게 되어버리니 중국 경제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특히나 헝다그룹의 협력사 8,440개가 줄도산을 하면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이에 대한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동산 업체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처음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대응 방법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이런 헝다그룹의 붕괴는 중국 인민들에게도 악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이 부동산 기업이다 보니 120만 명이 넘는 입주 예정자가 당장 살 집이 없어지게 되었고 헝다 협력업체 직원 380만 명이 당장 길바닥에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헝다그룹과 중국 경제의 악영향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점점 증폭시켰던 것이었죠. 실업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 중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가 더 터지게 되었는데요. 매년 중국은 1,500만 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5배가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 중 4분의 1은 비어있죠. 이는 상당히 위험한데요.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때쯤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헝다그룹이 터진 것은 겨우 350조원짜리 그룹이 터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8,900조입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연이어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집값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발생한 겁니다. 단순히 120만명 380만명이 아니라 6억 이상의 중국 인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자체가 얼어붙기 시작했고 주택가치가 폭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중국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굴기의 대기업들도 큰 피해를 보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SOS를 치게 되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서방세계가 몰락한 것과 대비되게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치고 올랐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자 세계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전세 세계에 미치는 경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GDP부터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국을 추월해 1위의 경제대국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거나 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등한시하기는 너무 시장이 큰 지역이기도 하죠. 또 수출주도 성장을 이룩하면서 원재료, 에너지, 중간재 등의 수입도 같이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컸죠. 물론 이것을 무기삼아 겁박하기도 했지만 중국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경제의 붕괴는 전 세계 또 다른 대침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만 봐도 10%를 넘는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고 중국에 의존한 한국의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처하기도 했죠. 이런 피해가 거듭하는 와중에 서방세계는 예상이라도 한 듯 빠르게 중국을 더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긴 했어도 그 규모가 상당했던 대국이었던지라 완전히 몰아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죠. 원래 중국과 호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호주가 한 가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호주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이 호주의 국내 정치 기부의 형태로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외국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을 하게 된 게 바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였는데요. 2020년 4월에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5월에 호주산 소고기 일부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하면서 보리, 석탄, 포도주, 구리 등에 대한 수입 제재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무역 분쟁으로 호주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중국만 타격을 받게 된 것이었죠. 호주에 투자하는 중국 투자 비율은 매우 큽니다. 비중이 세계 5위 수준에 달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실상을 까보면 홍콩에 투자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였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중국이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품이 대다수였던 것이었죠. 호주는 중국의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광물 자원을 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가는 호주산 석탄
석탄 및 철광석이 모두 끊기게 되면서 중국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장 호주산 석탄, 철광석을 대체할 만한 다른 나라들의 대체품을 찾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의 화력발전소를 돌릴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의 비축 석탄량이 고작 2주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의 석탄발전 비중이 70%인데 이것을 보복이랍시고 수입 중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전력난이 대두되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 위기가 시작된 중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일부 공장도 굴리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당장 2개월 뒤에 겨울이 시작되는데 석탄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13억에 달하는 중국 인민들이 모두 추운 겨울에 의해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죠. 난방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은 총 5곳이었습니다.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후베이성, 한둥성 모두 공업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었죠. 중국의 제조업 기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전력난이 들이닥치자 제조업 공장들이 모두 멈추게 되었고 심지어 도로의 신호등까지 사용이 중단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력난은 공장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가정으로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중국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생각보다 이른 추위로 인해서 난방대란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해버렸는데 지속된 전력난과 경제위기로 인해서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중국의 지지계수는 0.6에 달합니다. 0.6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불평등 사이라는 것인데 경제 위기와 전력난이 그 방아쇠를 건드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이에 한술 더 떠서 코로나19가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전세계에 알리게 되면서 중국 민심은 가면은 갈수록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강도 높은 언론 검열과 민주주의 탄압을 하긴 했지만 이미 중국 인민들의 민심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틱톡 등과 같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퍼지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황금 방패조차 무색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아랍에보의 SNS가 시대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IT의 발전이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죠. VPN과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SNS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전에 코로나19 기간에 후베이성의 주민들을 너무나도 착취하고 탄압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우한 시민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짓밟아버린 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었죠. 우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오게 되고 또 SNS를 타고 그대로 우한 전역을 뒤덮어버리자 우한 시민들은 마침내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후베이성 주민들을 시작으로 시위가 시작되었죠. 중국의 패권 야욕, 코로나19, 펑다그룹, 경제위기, 전력난에 이르는 나비효과가 후베이성의 시위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SNS의 사실들을 유언비어로 지정하고 중국의 사이버 정보 검열 정책이기도 한 황금 방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차단해냈습니다. 심지어 VPN을 금지하기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후베이성에서의 시위가 전국을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후베이성의 시위대를 강력하게 몰아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치 2019년 6월 28일 우한에서 발생하였던 우한 시위 강제 진압 사건과 비슷하게 인민해방군과 경찰대를 보내 강력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실탄까지 발사하면서 강력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죠.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12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매우 처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정도 보여주었으면 더는 시위대가 더 나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망자는 12명에서 13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던 한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꼬마아이였죠. 이 소식에 그대로 우한 전역을 뒤덮기 시작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분노와 경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